기도는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 곧바로 전달이 될까요? 수년 전 한 청년의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때 청년회장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당신은 신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로 신앙을 떠났는지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은 이후 병이 낫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께 크게 실망한 청년은 그 이후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숙연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는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 빌기, 빌도. 기도는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비는 행동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형벌을 면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윗 왕도 병든 자식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금식도 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늘나라, 천국의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라, 곧 국가에 대한 이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국민청원, 트위터, 각종 국가기관에 원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국가의 헌법에 어긋나고 국가에 해가 되거나 현재 정책에 어긋나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때와 시기가 맞지 않다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분야 실무자를 통해서 올라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천국에 올리는 국민청원, 신문고, 건의사항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기도의 내용이 하늘나라 천국의 법인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기도의 내용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곧바로 전달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약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들어볼 때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전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좋아도 응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말을 했지만 곧바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을 듣고 곧바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 때문에 21일 동안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라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곧바로 응답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조급하다고 해도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은 부모와 자녀의 이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특히 많이 때를 쓰면서 부모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다 싫어, 나 사랑하지 않지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도리어 사랑하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경우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싫어하시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지?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해볼까? 기도 시간을 늘려볼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는 하되 당장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그분의 뜻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주위에 보면 기도법, 기도의 원리, 원칙 이런 식의 설교와 강연과 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요술 상자처럼 그 원리대로만 하면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 사람과 같이 감정과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화도 내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좋게 보입니까? 마음이 열리십니까? 친해지고 싶습니까? 다른 목적과 사심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로서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편의 다윗의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에 있었던 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을 마치 사랑하는 사이처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속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신약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몰랐던 사이지만 자주 만나면서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이 싹트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면서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